네, 올해 초 북한이 설맞이 공연으로 선보인 학생 공연인데요. 주제가 방역입니다. 아이들이 소독제며 체온계로 분장하고 소독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죠. 체온계들아, 체온을 잴까? 체온을 재자요, 좀 빠져지자요. 36도 1분, 36도 2분. 네, 근데 저기 큰 인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네, 이 인형은 아이들이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따끔하게 혼내는데요. 첫, 철남동 밀공과 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 공연 보는 내내 오징어 게임의 영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외신들도 북한이 손세정제충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이 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공연에도 뭐가 있네요. 네, 유별나다 싶을 만큼 철저한데요. 감염병 발생 시 원천 봉쇄하는 북한의 방역은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했을 때 북한은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을 차단하고 시리즈 세관도 일시 폐쇄했고요. 금강산 관광도 두 달 넘게 아예 중단했습니다. 사스 감염 방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당분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양 방문 금지는 물론 북한 전역에 대한 내왕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남측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배도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바다 위에 정박시키고 격리를 했었다네요. 네.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14년도에도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강력한 방역을 했는데요. 입국자 검역 강화는 물론이고 수출입 물품까지 일일이 검사했다고 합니다. 비행장, 항, 국경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검역 사업과 소독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3주 이상 격리했다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당비서도 격리했다고 합니다. 네, 김영남도 해당이 되고 있고 상임위원장 있죠. 네. 그다음에 최용해도 네,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 갔다 와서 그 가서 격리를 해라 이렇게까지 한대요. 김영남은 국가 수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는데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최고위 인사가 해외 순방하고 오면서 못 들어온 거네요.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전파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 대책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동 지역 공관 근로자와 파견 노동자의 귀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돌이켜보니 감염병이 정말 많았네요. 네. 네, 이런 감염병에 대한 북한의 공포가 예로부터 상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우리처럼 높지 못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경을 아예 봉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백신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도 역병이 발생하면 요즘 표현으로는 뭐 거리두기 또는 격리를 하면서 접촉을 차단했었는데요.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 당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하께 아뢰어주게. 잠시라도 좋으니 제발 세자 저하를 뵙게 해달라. 송관화 자가 세자 저하께서 홍역을 앓고 계시옵니다. 자가께서 홍역을 앓으신 적이 없질 않사옵니까? 홍역을 앓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면역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아들도 못 보는 상황이군요. 네. 당시에는 당연한 조치였을 텐데 따지고 보면 지금 북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전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 지재룡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북한 대사관에 전현직 대사가 함께 기거하고 작년 초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내정된 왕야진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2020년 9월엔 서해 해상에서 표류하던 공무원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에 앞서 한 탈북민이 헤엄쳐 개성으로 월북하자 개성시를 3주간 봉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해 북한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때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최근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 방역으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방역물품과 생필품 등을 실은 북중 화물열차도 운행됐습니다. 네, 2년여 만에 빗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 소문도 가짜뉴스도 아니라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